그 세력에 의한 제압 구조. 우리가 이제 세력 배웠잖아. 그렇죠? 여기에 써 있는 것은 세력을 갖고 상대를 제압할 때에 써먹는 기법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말도 제가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고 읽어보니까 아 이렇게 해야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빠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력에 의한 제압 구조에서 사주 십신 배치별 통합법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쉬워져. 이해하기가. 우선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목화세가 금수세를 잡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목화나 금수도 나중에 뭐로 변해? 다시 그게 목화 금수가 다 십신으로 바뀌잖아. 그렇죠? 같은 목이라도 어떤 때는 재가 되고 어떤 때는 관이 되고 어떤 때는 식신이 되고 어떤 때는 재성이 되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같은 목이라도 이렇게 십신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고거를 목화세가 금수세를 잡는데 고거를 십신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아, 이 사람이 돈으로 가는 사람이냐 관으로 가는 사람이냐 이거를 구분해낸다 이 말이야.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게 뭐야?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게 다 재 아니면 관이에요. 인간이 추구하는 게 재관이야. 그러니까 어떤 저한테 그 옛날 이름 뭐 배웠다는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제 이름 교수님 이름 보니까 재를 추구하네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이 사람아 사람이 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나와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 그래요. 아, 인간이 재와 관을 추구하는데 여기에서 재 추구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는 그거는 할 말이 아니지. 당신은 뭐 예를 들어서 강의를 통해서 뭐 한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 교수님은 재를 추구하네요 그러더라고. 근데 내 사주를 보니까 나는 재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재가 허투한 사람 있죠. 재가 시간에 허투한 사람은 재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야? 그냥 그 남 거고 내 거고 먹을 돈 안 먹을 돈 그냥 다 끌고 모으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재를 추구하는 거야. 그런 사람을 갖다가 진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재 추구하는데 근본적으로 사람은 다 재를 추구하는데 이 재가 허투한 사람은 재보다는 어떤 명예나 뭐 이런 걸 추구한다고. 왜? 재가 허투했으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재를 추구하네요 이런 얘기 저한테 한 사람은 안 맞는다. 그런 거는 그런 식으로 그 통관하면 내가 그래서 우리 저기 동방대 제자인데 그냥 혼냈어요. 야 이 사람이 물론 난 재는 추구해야 되지 않지만 있는 돈 없는 돈 그냥 남의 거 그냥 그냥 다 뭐 그냥 그 나쁜 짓 해갖고 끌고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쓰는 거는 일전 한 푼 단수 그런 사람들 있지. 그 수전노 같은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재를 추구하는 거지.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비겁과 재성의 배치라는 얘기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겁과 재성의 배치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사주에 보니까 비겁이 세를 이뤄서 뭐를 제압해? 재성을 제압하는 사주가 있고 재성이 세를 이뤄서 비겁을 제압하는 사주가 있어. 이게 제압구조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뭐야? 제압구조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력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관계야. 그래서 비겁과 재가 연결되면 이 사람들은 다 뭐야? 비겁이 재를 잡던 재가 비겁을 잡던 이런 사람들은 주로 재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재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발재하는 여기서는 이제 그런 표현을
발제의 사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겁이 개입되면 두 가지가 있어. 비겁이 개입돼서 죄를 취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뭐가 있느냐면 이 힘이 이 노동. 이 노동이라는 게 있어. 노동이니까 뭐야? 육체를 이용하는 거야. 육체. 육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비겁이 죄를 취하던 죄가 비겁을 취하 재성이 비겁을 제압하던 비겁도 그때는 죄로 바뀌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육체 노동인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이 비겁이 개입되면 투기성.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도 돈 버는 사람은 비겁이 돈 벌어주는 사람이어야 돼. 그 투기성이 있어야 돼. 이게 잘못되면 뭐야? 투기성이 잘못되면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사주 딱 보는 순간에 아, 요놈은 사기꾼 이렇게 딱 잡는 거야. 사주 보고. 그렇게 그 비겁과 재성이 이렇게 관계되면 일단은 뭐를 하는 사람이야? 죄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죄를 하는 사람인데 이런 여러 가지 이 그 사주 구성에 따라서는 육체 노동되고 투기도 되고 뭐 어? 잘못된 거는 사기꾼도 된다. 사기꾼. 응? 근데 저 비겁과 에 관살이라는 건 이제 관을 얘기하는 관성. 그러니까 관성이 비겁을 잡던 비겁이 세를 이뤄서 관성을 잡던 관성이 세를 이뤄서 비겁을 잡던. 그런데 이거는 대개 비겁이 개입되면 이거는 주로 죄를 추구하는 거야. 죄를 하는 사람이야. 죄. 그런데 여기에서 요 비겁이라는 게 양인으로 바뀔 때 양인으로 바뀔 때가 있어. 양인고가 관성을 잡던 관성이 양인고를 잡던 이런 경우가 있어. 그 양인이 개입되면 요거는 관이야 관. 왜냐면 관성이 양인을 잡았다는 얘기는 뭐야? 권력으로 양인은 뭐라고 그랬어 이거? 총칼이라고 그랬죠? 총칼. 권력으로 뭐를 잡았어? 총칼을 잡았다 이 말이야. 또 양인이 관을 잡았다 그런 얘기는 뭐야? 총칼로 권력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대개 양인이 개입돼선 이런 관들은 주로 무슨 관을 해? 우리가 이제 권력기관이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검, 경, 구미.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군사 시절에나 그 권력기관이라고 그랬지. 요즘은 군대는 우리나라는 참 신기한 나라야.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나라잖아. 그렇죠? 전쟁 중인 나라가 군인이 제일 희말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 군인이 아주 힘을 못 써. 그래서 군복 입고 옛날에 그게 뭐냐면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랬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리 병사들 휴가 갈 때 집에 가자마자 너 군복 벗고 다니라고 그랬어. 요즘도 다시 그렇게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군인 우리 군인들도 장교들도 군복 입고 어디 피나를 못 다녔어. 창피해서 못 다녔어. 이런 이상한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 이상한 나라지. 이 독일이나 이런 서양 가면 버스 타고 가다가 아, 나 이제 사복하고 가잖아요. 이제 군복 안 입고 사복하고 가다가도 아, 나 저기 뭐 육군 대위다, 육군 소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알게 이제 대화하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 갖고 여러분 박수 칩시다. 여기에 우리 지금 장교가 한 분 탔습니다. 영관 이렇게 갖고 그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게 한다는 거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그런데 그렇게 군을 이렇게 잃은 나라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정신교육이 잘못됐어. 우리나라 정신교육이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 합시다.